그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 대통령도 굉장히 고심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건 분명히 총선으로서는 악재입니다. 악재이고 손해갈 걸 감수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탁월한 신의 한 수였어요. 그렇게 선택한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기본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고행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코로나를 잡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네, 네. 그래서 코리아만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겨가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보세요. 세상에 살다가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한테 전화 걸어서 도와달라고 SOS 치는 것을 단군이래 우리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야당과 언론, 보수 언론이 잘못 대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중국을 막지 않았냐. 왜? 그러면 지금 미국도 막아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거든요.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미래통합당한테 제가 아플지 모르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재난기본소득 얘기했어요. 처음에 반대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더 주자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통합당 어떤 의원들도 이런 것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된 거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정부 여당이 코로나 대책을 잘하고 있다라고 미래통합당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 문 대통령 고생 많다. 이렇게 해줬으면 오히려 미래한국당의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야당만 보수 언론만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괘씸죄도 야당에 대한 괘씸죄 이것도 야당 심판 선거에 굉장히 일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잘한 게 있어요. 그거 우리가 인정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이 확진자들에 대한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생활 보호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병원들 같은 경우도 공개하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잘한 일이에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야당이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반대를 하잖아요. 대만이 우리 한국보다 중국 의존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역병이 났을 때 대만은 다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확진자가 이틀 전에 388명인가 그래요. 우리가 인구 비례로 봤을 때 이제 배가 우리가 많으니까 저쪽에 388명이면 우리가 800명 안팎에서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만은 사망자가 6명이에요. 우리가 217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두 배이기 때문에 16명 정도에서 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차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의사들, 전문가들 얘기도 무조건 역병은 차단과 격리잖아요. 그래서 이 원칙에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초기에 이 정권 대응이 잘못됐어요. 지금 미국 얘기하시는데 저는 미국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면. 그게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스스로 방역을 또 스스로 격리를 잘 국민들이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 결과물들을 이제 정권이 다 가져간 것이죠. 저희가 대화 나누는 게 21대 총선은 야당 심판인 선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먼저다를 먼저 말씀하셨던 정당이기 때문에 야당도 사람인데 저희를 함께 좀 챙겨주시고 사실은 야당이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약자에서는 강자에게 정권 심판이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고 그러나 강자가 약자 심판이다라고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국민들이 저희한테 회초리를 들고 국민께서 보수 심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게 이제 회초리를 들어주셨죠. 근데 정부 여당에서 저희에게 야당 심판이다라는 프레임을 잡은 것은 기존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과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함께 이루어질 때 어떤 협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같이 무언가 풀어가자라고 하는 정부 여당의 큰 그릇의 역할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